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 등급이 지급 불능 직전인 선택적 디폴트 등급으로 떨어져 국가 부도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S&P는 베네수엘라가 2개 국채에 이자 2억 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CC 등급에서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는 채무 일부에 부도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지급 불능을 뜻하는 디폴트 단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베네수엘라가 디폴트를 모면하고자 채권자들을 소집해 채무 재조정에 나선 직후 나왔습니다. Siempre, tanto en tiempos de auge petrolero como en estos tiempos de declive del mercado petrolero nacional e internacional. 베네수엘라 정부는 600억 달러, 약 67조 원의 투기 등급 채권의 이자와 상환 조건에 대한 재조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회의는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I'll say that there is a little bit of optimism on the horizon, but generally speaking, the outlook for Venezuela looks incredibly bleak. 미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베네수엘라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경제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국가부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